왔어. 어허, 보셨죠? 작지만. 작지만. 방생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자, 삼자가 한 마리 나왔죠? 저리 가, 이 녀석아. 한 마리 잡았어. 나 그날 같이 탔어. 와, 오지게 춥네. 와. 생미끼 우럭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뭐 쭈꾸미. 집에 보니까 꼴뚜기 삭은 게 있더라고요. 네, 꼴뚜기 갖고 왔고. 그리고 낚시의 진심 사장님께서 협찬해 주신 새우웜, 그것도 좀 갖고 왔습니다. 한 3m 정도 됩니다. 오. 바닥층에서 완전히 껍데기, 어서 껍데기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다 중층 정도를 공략하시면 돼요. 최소한 서너 바퀴는 갖고 가시죠. 어? 우럭 나왔어. 어, 어서 출동 형님. 이야. 어떤 어떻게 이거 5m면 최소한 10마리 이상 감아야 이거 통과. 어허, 보셨죠? 아이고, 작다. 어, 이거 박는 게 놀래미인데? 난 놀래미 조사인가? 놀래미 역시. 아, 뭐 그래도 킵 할 수 있겠네. 좀 작지만. 작지만. 자, 낚시 한번 올리시면. 뭐 우럭 광어 탐사라긴 하지만은 생명체 확인했죠? 봉돌 40포 씁니다. 그리고 저는 외수질 채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수질 채비는 달봉이 외수질 채비예요. 고기 있어! 아, 어, 떨어졌어! 아, 씨. 배 사장님 구경하다가. 어우, 비리비리한 게 딱 눈에 띄었어. 아, 삭힌 거라 냄새가 그냥. 자, 왔죠? 히트레니까. 아, 이거 놀래미 아니야? 근데 저기 차지도 못하네, 드래그. 짜식. 딱 광어 드래그 그거 해놨는데. 오, 면방 좋아. 저 면방이죠? 오씨, 면광이지. 그거 뭐, 그 애들 우르르 몰려갔었잖아요. 하늘이, 리경스, 막시, 그 털 있잖아요, 브룩스. 걔 걔들도 다 갔었어. 근데 왜 우럭 구경도 못했더라고. 그래서 애들 안 놀리려고 적당히 잡으려고 했는데 지들이 막 물어주네 그냥. 형한테 한마디만 듣고 갔으면 그냥 괜찮았는데. 그 자존심 챙기려다가 이제 뭉개졌죠 애들이. 그 애들이 뭘 아나 그거. 자, 미끼 바로 키우고 일단 채비를 던져놔야 돼. 정리는 나중에. 김영춘님, 저도 피우노 1kg 오버 잡고 싶어요. 어이, 감사드립니다. 아, 선크림이에요. 여기 거울도 있고. 빼서 밑에 거 펌프질하고 얘를 돌리면 돌리고 펌프질. 아, 돌리고 펌프질이래요. 어? 네, 이렇게 나와요. 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발라야 되는데 조금만 바르고. 하나는 저 쓰라고 주셨고 나머지 세 개를 다음 이벤트 때 이벤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렌시아 형님 얼굴에 떡칠. 아, 이분들이지. 손 안 묶고 바르기 편하겠어요. 백옥 같은 피부 남자 닮. 아유, 네가 슬슬 정신 차리는구나 이제. 오, 씨, 뭐야? 아니, 배 사장님이 제 거 다 잡으시네. 아, 아, 씨. 아, 저기. 35. 자, 이동 좀 하겠습니다. 자, 네, 캠핑장 직결하시죠. 자, 20분 정도 이동합니다. 와, 20분 이동하신다는데? 준식이 지금 잡힌 두 마리 몇 센치라는데? 아이, 너도 짜식 아직 초반인데, 짜식. 브룩스 벌써 벌써라니 짜식. 이제 두 마리 잡은 거지. 제임스 방님, 아, 너무 선생님 같아서. 그러니까 축광 새우웜이 저수온기에 잘 먹힐 때가 있더라고요. 다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여기에 지그헤드처럼 추가 있었어요. 지그헤드가 많이 무거워갖고 훅 가라앉아가지고 저는 외수지에 쓰려고 그냥 민물에 담그니까 천천히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바닷물에 들어가면 뜨겠거니 아니면 물속에 좀 스테이 상태? 그런 게 있겠거니 해서 그걸 다 빼버리고 바늘 무게를 맞춰 가라앉겠거니 해서 빼갖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되게 예뻐요. 사이즈도 딱 작은 새우만 하고. 자식. 그래. 황이 볼락인가? 볼락 같아요, 볼락. 어? 박는 것도 아니고, 우럭인가? 어,
여지 없죠? 예, 네, 볼락이에요, 볼락. 그래. 놀래미 같아? 오, 우럭이다. 그렇게 크진 않지만, 25는 넘겠다. 아이, 제게 더 크네. 보니까 꼴뚜기가 잘 먹네. 놀래미도 먹고, 황해볼락도 먹고, 사고서 삭힌 꼴뚜기가 좋긴 한데, 놀래미네. 놀래미가 맞는데? 놀래미가 맞는데, 오, 우럭이네? 놀래미가 맞는데, 우럭이네. 어, 왜 이렇게 방점 맞게 올라와? 자식. 괜찮죠? 27 정도 되겠네. 오우. 오, 이야, 사짜! 사장님! 사짜. 와, 사짜가 나왔어요. 저는 놀래미 하나, 우럭 세 마리, 황해볼락 한 마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막자바님, 수온이 빨리 올라와야 고기가 잘 나올 텐데 후딱후딱 올랐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 정도도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 예상보다는. 4m 정도 됩니다. 5m나 3m나. 자, 출발합니다. 벌써 진입했는데? 히트! 전 이미 지나갔어. 내리면 안 되겠지? 아니야. 주변에 놀래미라도 있을 거야. 오, 3.5버. 그렇지. 내리면 있을 거라니까. 오, 뭔데? 드랙을 제가 좀 풀어놓긴 했는데. 저리가 이 녀석아. 한 마리 잡았어. 니꺼 아니다, 이건 커서. 그래, 보이지, 짜씨. 그래, 3자죠? 어. 이만하면 3자지. 잡을만 하지, 이만하면. 자, 보셨죠? 좀 오래 보여드려야지, 크니까. 이런 거 잡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회거리지, 형님. 아이, 매운탕이라고 하시면 어떡해. 뽀록에, 아유, 저, 조돈이 형님. 아, 서울이세요? 아니, 그러면, 아이고, 어? 갔어요? 뜰채. 오짜. 육자. 오짜. 오이씨, 스모키 오늘 미쳤어. 여러분, 아직 3월이에요, 오늘. 3월 31일이에요. 골고루 잡으셨네. 오짜, 사짜. 너무 착한 막시. 빠박이가? 누가? 자, 올해 들은 농담 중에 제일 웃긴 농담이다. 아싸, 씨. 우럭이야, 우럭. 아, 크질 않아요. 아, 근데 큰지 안 크지 감을 못 잡겠어. 어? 면방이네. 면방. 아, 왜? 그럼요. 작지, 사장님께. 그럼. 그건 23cm, 얜 26cm. 방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저 그냥 여기서 먹을게요. 어? 바닥에 고기가 깔려 있어. 제육볶음이. 그렇죠. 어, 밑장 깔기 깜짝 놀랐네. 제육볶음 있어, 밑장 깔기에. 아, 이런. 늦었지만 보시네. 큰 거 잡겠어요. 밥이 떨어지기 전에. 고맙습니다, 형님. 자, 조그만한 장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야, 이건 힘 좀 썼어? 힘 좀 썼어요? 아, 올라오면서 조금 가벼워지긴 하는데 우럭은 확실해요. 자, 3자고 만 마리 나왔죠? 이 정도는 잡아야지. 하, 빠바가 대가라 룩스야. 어? 어, 잘 봐.
3차 5만 충분히 되지? 좋죠? 7마리네 이거. 3마리만 더 잡으면 10마리잖아 이거. 아, 큰일 났네 이거. 안 보려네. 자, 두루두루 감사드립니다. 아, 사이즈도 좋은데 또. 달봉이 형 만나지 곧 제과가 되십니다. 어우씨. 야, 이거 채팅 있는데 톡 치길래 슬쩍 들었더니 자식. 근데 톡 쳤어 암튼. 박조? 이 드랙들 더 풀어놔야 되겠잖아. 비슷한 사이즈. 자, 3자는 확실히 넘겠죠? 어. 이건 뭐 사이즈도 좋고, 바리스도 좋고. 불쌍한 애기들 어떻게야? 크지는, 작진 않아? 면방은 돼요. 이야, 요거는 조금 주요했어. 터독하자마자 슬쩍 팍! 좋아. 그래, 면방. 아이고, 야, 이건 방생인데. 에이씨. 근데 왜 이렇게 묵직했지? 그래, 호도독 했으니까 제가 알았겠죠. 큰 녀석 있으면 툭 하고 말아갖고, 빨리 던져줘야 돼. 그렇지, 빨리 던져줘야 갈매기 자식들이. 쟤들 빨리 안 던져주면 밑으로 못 들어가요. 오늘 우럭들이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요. 애기지. 9마리. 뭐야? 볼락이야? 이야, 여지없이 볼락이네. 넌 너무 작다. 자, 빨리 빼서. 얼른 들어가, 얼른. 그래, 얼른. 에이씨, 쟤는 어차피 죽었어. 망클조님, 달봉님 내일 물럭 잡으러 갈 건데 단체 60에 가지줄 길게 줘요. 아니요, 큰 착각이, 가지줄이 길어야지 액션이 잘 나오고, 물론 어필 더 하겠죠. 근데 털리면 그만이잖아. 침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원줄을 굉장히 굵게 3호 이상, 뭐 4호, 5호, 6호 그 정도 하시고 2단, 3단 채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줄을 한 8호 정도 하시면 한 3단이니까 하나 걸린단 말이죠. 버티고 있으면 하나 끊어지고 그 상태로 들고 가는 거예요. 조금만 감아서. 형님, 그건 침선 접법이고. 전 단체가 60cm거든요. 어초에 뜯김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줄 짧게 주고 밑에 단체 60, 위에 40. 총 채비 길이 1m. 목줄은 나일론 8호. 조금이라도 나풀 날리겠죠, 목줄이. 그러면 봉돌이 닿으면 민감하게 쭉 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경사진대 올라가면서 잡히든가, 아니면 왜 어초가 안 닿지? 하면 솔직히 쾅 이렇게 하고 조금 끌었다가 놨다가 그렇게 하기도 했어요. 얘들아, 형 꽝 안 찼어 엄마. 왜 여기서 깨끗대고 있어. 그리고 우럭 낚시 하실 때 장화는 필수. 물을 계속 털어놔 주시니까. 바늘은 18, 20, 22, 24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 300m 정도 됩니다. 자, 중간까지는 왔어요. 저도 슬쩍 올라가요. 자, 올라가죠. 갑자기. 자, 봉돌만 닿죠? 아, 봉돌이 빠져나온 거네. 난 또 입질인 줄 알았더니 봉돌 탈출이. 와, 앞에 놀래미 큰 거 나온다. 이건 우럭이다. 작대. 이거 작은 거요? 큰 거요? 왜 안 움직여, 이거? 이야, 손맛 좋았다, 진짜. 와. 자, 1스타. 1스타. 어디 웃고 있어, 이 자식들. 이게, 니들이 리역 쓰냐, 이 자식들. 이게. 이 불교살이 잡자마자 저 녀석들이 깍깍대고 있네. 참, 어이가 없네. 태현 형님 우럭인가? 원스타. 아이고, 엄청들 좋아하시네. 아이, 저 상당히 원짜로서 저리 안 가요? 말대꾸까지 얘들이.
아 이번에 되게 좋았거든 진짜. 아씨 피할 거 다 피하고 딱 살았는데 씨. 아이 볼락이네 이거. 방생이네. 너무 애기애기해. 설마 또 불가사리? 미치겠네. 방생이네 방생. 빨리. 또 갈매기 들어온다. 자 올라올까? 들어가야지. 힘내 자식아. 이거 미끼 떨어졌으면 이거 괜히 담그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불가사리인가? 아, 멋진 볼락이죠? 야 막판 회수한데 와서 덥석무냐? 아이고 참. 다음 조업 때는 이 앞바다에도 고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가 너무 살아서 오늘 저는 많이 아쉬워요. 저는 좋았는데? 얼마나 봤다 간만에 나중에 나오긴 했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오늘 수온이 좀 빨리 올라서 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많이 아쉽지만 그렇게요. 들어간 건 4시 반 5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좀 많이 부족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통과하고 마칠게요. 아직 통과 안 했어요. 자 녹화입니다. 또 저거 어? 뭐 담으면 되지. 우럭 얼마짜리? 오 야 한 43, 44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들어왔다니까. 아이고 자 자르지 말아요. 이거 앞에도 쓸만한 거 나오고 뒤에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사짜 오버가 두 개 나왔어. 아니 목이 터져라 수고하셨습니다 했더니 또 달려 형님 새벽에 좋아해 본다. 아 형님 와주 그 새벽에 와주신 것만으로 다행히 감사드려야지. 자 이제 선장님께서도 마음을 접으셨나 봅니다. 아 저는 재밌었어요. 우럭 10마리에 볼락 2마리에 놀래미 1마리에 훌륭하지 뭘. 그래도 느긋하게 정리하면서 선장님은 좀 막 달리실 것 같아요. 아,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 연안부도 스모키오와 함께 했습니다.